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rule over you는 무슨 말이에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을 한번 더 보면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and you shall, he shall rule over you. 결국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보면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Your desire, 너의 욕심은 너의 남편 이 말이 좀 그렇죠. 남편이 너를 지배한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desire한다. 말을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쭉 제가 훑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 번역이 있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공동 번역은 어떻게 했냐? 현대 번역을 보면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6절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 내가 너로 하여금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벌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 그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두 남녀가, 두 부부가 다 조건적이 되면, 조건적이 되면이라는 말은 이기적이 되면.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다 이기적 사랑이니까, 내 말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어주면 미워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지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부부가 다 자기 중심적이면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상대방은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남자들이 좀 편하려고 여자를 꽉 쥐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제도도, 법적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다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무조건적 사랑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지배하려 하는 지배욕에 지배를 당한다. 결국 너희는 지금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부부생활, 부부 사이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벌을 줘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고약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부부가 무조건적 사랑을 다 배우고, 아,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선한 거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 각자가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 나는 지금부터, 내 마누라를 내 마음대로 그냥, 쥐고 흔들지, 흔들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것은 결국,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남편은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왕!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찐이는 수컷이거든요. 우리 사랑이는 천상 여자예요. 예. 그런데, 강아지 새끼가 엄마를 지배하려고 들어. 그래서 엄마한테, 다 뜨고, 막 물고, 막 난리를 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인간들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서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고통받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린 죄의 결과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자꾸 너의 조건적 하나님을 주장하고 나서서 너희 동생 아벨이 전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해? 넘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문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사단이 결국 그것도 사단이고 결국 사단은 너를 왕창 넘어지게 해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인은 항상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동생 죽였다고 이렇게 주시는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 Not so. 낫소에다가 뭐 붙었다? 느낌표. 그렇지 않다!
하, 얼마나 답답했겠어, 하나님이.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나는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리라는 고 읽으면 이거는 조건적으로 읽는 것이고 그렇게 읽고 끝나면 그다음 성경 창세기 4장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을 온통 조건적으로 읽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올바르로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구나. 네가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 자 아담에게 일세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사단이 뱀이 결국은 아담과 이브까지 어떻게 속여서 조건 사단 쪽으로 가도록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이제 집어넣어줬단 말입니다. 이제 그랬으니 땅은 사단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사단은 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까지도 망쳐놨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때까지는 자기 부하 천사들만 이제는 인간까지도 어디로 이끌고 갔다? 사망으로 이끌어 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히 이제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자기의 주장을 더 굳게,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그 자기의 입장, 사망적 입장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망적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이게 이제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에 더 확실하게 다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은, 자, 우리가 생명에 거합니까? 사망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그렇죠.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해주는 거다?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무엇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망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정쩡하게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안 믿으면 뭐예요? 사망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망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뭐 하지 않고 그렇지 멸망하지 않고 왜 너희들은 멸망하게 멸망 상태야. 그래서 이 지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멸망 사망으로부터 지금 생명으로 옮겨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걸 거부한다면 그냥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이제 인간마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도 어떻게 될까? 땅도 영향을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땅을 경작을 해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농사가 안 되는 걸로 자꾸 나와요. 이제 땅도 황폐해진다. 땅까지 인간을 따라가. 아시겠죠? 그 제가 그거를 그게 왜 땅까지도 따라가는가? 그 참 궁금했어.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영국에서 초청이 왔어. 연락이 왔어요. 그 옥스퍼드 대학 있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 남편은 교수고 여자는 의사야.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영국은 의사들이 돈 잘 못 벌어요. 왜냐면, 영국은 병 나면 다 공짜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의사고, 교수도 그렇게 월급 많지 않은 것 같아. 그 아주 검소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교수님인가 물어봤어, 남편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농학 교수래. 토지를 연구한대. 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성경에 이렇게 당신은 이걸 토지를 연구하는 박사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생기를 떠나면, 그렇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면, 그게 인간이나, 결국 인간이 사단 쪽으로 가버리면, 토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네 강의를 들어봤다는 거야. 자기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다고 네가 그랬잖냐. 그리고 유전자는 결국 생체 전자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면, 우리들의 유전자가 아주 회복하고,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그게 나는, 그 강의엔 자기는 완전히 그냥 놀랐대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인 우리 생체의 전자파를 어떻게 지배한다. 자기도 그런 의문, 그 어떻게 땅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항상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가 하는 뉴스타트 강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뜻은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답이냐 그랬더니, 닥터리, 토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생물이래. 예. 네. 여러분, 요즘 이 장내 세균 에 대하여 아주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장 안에도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내 세균이,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장내 세균 그러면 대장균, 대장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제 학명으로 이콜라이라는 균인데, 이게 대장균의 학술적 이름입니다. 이콜라이. 이 콜라이는, 이콜라이라는 이 대장균인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이콜라이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박테리아들이 이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대장 안에서. 그런데 그 어떤 그 이제 그중에 우리 이제 한국 사람도 다 알게 됐죠. 유산균이라는 균도 있고, 그렇죠? 유산균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유를 삭히면은 이제 거기 유산균. 그래서 우유 유자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이렇게 시큼하게 만드는, 그 시큼하게 만드는 건 산이 발생하는 거죠. 산성으로 만드는.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이 있다라는, 그 박테리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박테리아들이 다 각각 자기 임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식생활이 너무 육식적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속에.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 안에 그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각종 세균들의 균형이 딱 맞아야 된대.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 먹거나 뭐 콜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장내 세균을 많이 죽인대. 죽이면 좋은 세균까지도 죽여버린다는 거지. 거기다 또 항생제를 들이먹고 그러면,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니까, 나쁜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좋은 박테리아 거든 다 죽이는 거야. 그런지 이렇게 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고 특히 육식을 많이 하고 술 먹고 콜라 먹고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울증도 생기고 비만도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깨져서 비만이 생기고 이런 거를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전 우리는 저는 의과대 댕길 때 그 뭐 장내 대장 안에 이 콜라이가 산다 뭐 그 정도로 배우고 끝났는데 요즘은 아주 이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장내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세균의 균형이 딱 맞으려면은 이게 건강식을 해야 되는 거야. 채식을 위주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란 게 있어. 파이버란 게 있어 가지고 그 섬유질이 여러분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에는 섬유질이 뭐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꽉 차 있죠. 그 섬유질이 들어가서 장 청소를 해주는 거야. 이제 섬유질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우리 김병원 씨 스펀지 전문가야. 그래서 접시를 따면 그 스펀지는 그렇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뭐 하냐 하면 장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다 흡수해.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펀지 같은 섬유질이 많은 그런 식물성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암 물질 같은 것도 다 스펀지가 흡수하고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암 발생률 특히 어떤 암 대장암, 직장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쁜 물질들이 이제 생산이 돼, 이제 스펀지 섬유질이 적으면 장 청소가 깨끗이 안 되니까 그 나쁜 찌꺼기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 동물성 찌꺼기. 이를 좋아하는 나쁜 세균들이 장 안에서 더 많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세균들이 또 나쁜 물질을 분비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육식을 많이 하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기름기 섭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간에서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내. 그래서 담즙이 어디 저장돼 있다가 담낭에 쓸개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육식을 계속하면 결국 이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쓸개에다가 자꾸 저장하니까 이게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담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장으로 가서 왜 기름기가 음식 먹을 때마다 기름기가 막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담즙을 자꾸 생산해서 기름기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쯤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주 그 담즙이 이제 변질이 되고 또 박테리아가 생산해내는 아주 나쁜 물질하고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발암 물질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장에서 어떻게 흡수를 해. 그런 나쁜 물질이 생기더라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섬유질이 그 발암 물질도 다 흡수해 버리는데. 섬유질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섬유질이 우리 몸 속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방으로 가서 유방암도 일으킬 수 있고 난소로 가서 난소암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남자 쪽에서는 특히 전립선암, 폐암, 뭐 이런 암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에 뿌리를 탁 박아야 돼. 뭐 가끔 곰칫국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생선이 훨씬 낫죠. 가끔 여러분이 고기 생각이 나면 생선은 기름기가 덜하잖아. 훨씬 덜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막 기분 나고 또 땡길 때는 한 번쯤 먹어도 되긴 돼. 그거 한번 먹었다고 막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참하지 않은 것은 뭐 그게 뭐 암 걸릴까 봐 무서워서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그 전날 컨디션이 막 안 좋아가지고 우리 저기 여기서 한 40분 가야 돼. 가진항이라는 그 생선을 물고기를 이렇게 그 동네는 양식이 별로 없고 거기서 그 어부들이 나가서 잡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기잡이 배들이 많고 그래요. 가면 이제 주로 자연산 특별히 그 된장이 참 맛있는 집이 있어. 그래서 매운탕을 끓이면 그 특별한 맛이 있어요. 곰칫국도 맛있던가요? 네, 처음 먹어봤어요. 시원하고 깔끔해요. 그렇죠. 저도 한 번도 아직 곰치를 먹어본 일이 없고, 그래서 곰치 먹으러 간다고 해서 딱. 한번 가봐야 되겠네. 갈치 안에 갈치처럼 생겼지. 되게 맛있었던 모양인데. 담백하고 기름기 별로 없고. 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곰치예요. 그렇죠. 이름이 좀 별로예요. 우리는 어저께 삼식이 먹었어. 아, 삼식이 먹었어. 삼식이도 괜찮아요.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식이. 아, 우리도 아주 오래간만에 그 집에 가봤는데 한 6개월 항상 우리 가보자 그러는데 한 6개월 이상을 안 간 것 같아. 근데 어저께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 흙 안에도 무수한 세균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게 그 세균들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 우리 장내 세균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그 원리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점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기후 변화를 일으킬 것이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점점 떠나면 기후마저도 그래서 너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돈 버는 데만 하면 지구 환경도 다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깰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벌 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결과가 올 테니까 어떻게든 나를 다시 생각을 바꿔서 따르라는 거지. 그 기후변화 얘가 참 좋은 얘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땅을 저주해버리고, 그래서 이 아담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려 그래도 잘 안, 경작이 잘 안 되고, 고생 좀 해봐라, 이놈의 새끼들.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담이 농사를 짓는다고 고생을 하고 여자들이 해산할 때마다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얘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읽어야지. 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고 근데 그 매주마다 주일은 꼭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교회 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예배 끝나면 휴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살기 싫다 뭐야 이게 난 이런 거 안 해 이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뭐요 나는 솔직하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나한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와 내가 무신론자라고 부르짖은 것은 엉뚱한 데다가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반대한 거지. 내가 이제 그걸 느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를 보고 나는 저는 싫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됐는데 우리가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땅은, 이제, 저주를 받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거는, 실제로도, 땅이 나빠지면,
좋은 채소들은 그 나쁜 땅에서 잘 못 사는데 어떤 것들은 잘 살아요. 가시든 무광근 기도로 막 무성해진단 말이에요. 그 땅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막 나머지 남아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먹고 막, 예?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또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혼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은 무엇으로 초래가 돼요? 거짓으로. 진리가 있으면 절대로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었다는 말은 빛이 없는 상태라. 빛이 없는 상태는 진리,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이기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러면 사랑 없이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공허해요, 안 해요? 아, 돈 광창 버는데 아, 고생 막 죽도록 고생했네 이러면 돈 번다고. 이제 이러고 그럼 내가 일 가지고 뭘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유전자는 자꾸 꺼지기만 하고 그러면 내 기운, 생기도 없어지고 생기가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는 사랑이 없을 때 초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양양이라는 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뭐 강원도 뭐 양양이라는 데가 있다. 이제는 양양에 대해서 후원해요. 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 살던 곳이 뭐예요? 지금도 거기 집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줄줄 웬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곳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양이 어딘데? 그, 뭐, 알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제가 한국을 옛날에 떠나면서 진저리를 치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놈의 나라, 나 다시는 안 돌아와. 미국 가서, 내가, 막, 그 당시에는 막, 와이로라는 말이 막, 횡행했어요. 와이로 부정부패 막 진절이야. 그래서 나는 한국 안 살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차범근이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아시겠죠? 관심 없었어. 그런데 막 요새는 손흥민에 대한 소식이라면 막 다 찾아봐. 그리고 차범근이가 와 차범근이 와 놀랍구나. 그래서 차범근이 누군지 알아요? 알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일찍 미국으로 이민 떠나버렸으면 잘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인데 네가 실제로 먹어야 할 것은 채소다. 그러니까 가시 은근키는 어떻게 해야 돼? 채소를 다 죽여버려요. 햇빛을 가리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채소는 가시와 은근키는 혼란, 거짓, 거짓이고, 그 다음에 채소는 그 사이에 살아보려고 나타나는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시와 은근키가 꽉 덮여가지고, 이 진리를 찾아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온갖 이론이 난무하면서 가시와 은근키가 이 진리를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거야. 사랑이 있어야만 이 부부란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사람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부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남자들이 주로 나이가 조금 많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빨리 늙잖아. 그러면 이제 마누라들은 아직도 싱싱해가지고 영감이 다 늙어가지고 이걸 보면 이제 소리칠 힘도 없고 주먹 휘둘 힘도 없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점점 세져가지고, 아이고 이 왼수야. 그 남자는 기가 푹 죽어서 깜짝. 이렇게 되면 공허야. 사랑 없음이 공허해. 그래서 법적으로만 부부지 부부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려. 그 공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공허 속에서 이제 혼돈. 그러니까 혼돈, 공허, 허감. 허감은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지. 그것도 결국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왜 지구가 그 상태에 됐을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 천사들을 여기에 보내서 여기에만 이 지구에만 있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허, 허감, 혼돈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 자, 하나님이 이 공허와 허감과 혼돈밖에 없는 이 땅,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그럼 땅이 무슨 재주로 빛을 있게 할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일 수가 없지.
그럼 명령일 수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빛이 없는 이곳에 내가 빛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지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빛이시.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쫙 읽어보면 다 명령이에요. 왜?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을 만들어라.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 그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 그게 성경의 언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가 명령했지만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그 명령을 이행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죄에 빠져 있지만 사망에 빠져 있지만 그거는 내가 뭐예요? 빛을 보내서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고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약속으로 읽으면 그제서야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 명령으로 읽으면 조건적이 되어버리지. 이래서 소망과 의무는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에 따르겠다는 사명이지. 그러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요, 한 줄 한 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해볼 만한 책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 도무지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 한 줄 한 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생기 넘치게 해주시고 저 그 놀라운 그 생기로 정말 우리 유전자들 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 치유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날씨는 흐렸지만 비가 부슬부슬 오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 진리의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